거기 봐봐. 147페이지는 이거는, 어우, 이거는 지문도 엄청 길어. 아니, 이게 무슨 소설 지문이야, 걔는 새끼, 그죠? 어? 지문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이게 융합 지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구매 결정 시점과 손익 시점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시점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의 의사결정을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한다. 이게 1문단에서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 다른 시점 간의 선택.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 이익에 대한 이런 선택에서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거의 답을 이해해야 돼요. 얘 답을 이해해야 됩니다. 답을. 알았죠? 핵심 내용은 이거야. 핵심 내용은 이거야. 만약에 봐봐. 1년 뒤라는 시점이 있어. 시점. 요게 시점이라고 생각해. 시점. 어? 그 다음에 하루라는 시점이 있다고. 시점. 시점. 이때 과연 이 두 시점에서 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야. 그러면 1년 뒤의 시점에서는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멀 때는 이익을 생각하는데 시점이 가까울 때는 이익보다는 일단 빨리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도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 사과 하나를 만약에 1년 뒤에 받을 것이냐 1년 1일 뒤에 받을 것이냐 두 개를. 어? 그럼 여기서 사과 하나는 1년 뒤에는 사과 하나를 받아야 되고 이제 1년 하루 뒤에는 사과 두 개를 받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점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거지. 떨어져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는 이제 좋아. 오늘 사과 하나를 먹을래? 내일 사과 두 개를 먹을래? 하면 요거는 시점이 좀 짧다는 거지. 짧다. 그러면 이럴 때는 사람들은 내일 두 개 먹느니 빨리 그냥 하나 먹고 끝내버린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만약에 야 오늘 바나나 하나 줄까 내일 두 개 줄까 너희들은 아이씨 야 오늘 하나 먹고 만다 그 먹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하루라는 시점이라는 요 짧은 시점에서는 이익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익을 포기하고 빨리 먹는 걸 중시한다는 거야. 알았죠? 근데 시간이 좀 떨어져 있을 때에는 이익을 중시한다는 거야. 그러면 1년 뒤에 사과 하나를 먹을래? 1년 하루 뒤에 사과 두 개를 받을래? 그러면 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시점이 멀 때는 이익이 큰 걸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시점이 가까울 때는 이익은 적어도 빨리 먹는 걸 원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이게 바로 이 얘기야.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걸 설명을 이제 해줄 건데 이거의 답을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시점 간에는 선택을 할 때 이익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거든? 다르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문단에 현재 100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돈이 1년 후에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화폐 1년 후의 가치식으로 나타내면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화폐의 명목가치는 알지? 명목가치는 그냥 지금 5만 원짜리는 그냥 5만 원이야. 5만 원. 알았죠? 그럼 우리 지난번에 몰고서에 나온 거 있잖아. 사봐. 병철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가 내려가면 알았죠? 얘가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은 명목가치입니다. 이건 명목가치야. 알았죠?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이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많아지기 때문에 알았죠? 많아지기 때문에 명목가치는 100만 원이지만 실질가치는 물가가 떨어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야. 아니, 양병철이 여러분 여행지 물가가 떨어지면 똑같은 돈으로 여러분 회도 먹고 다른 것도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됐죠? 그 뜻이야. 요게 이제 모의고사에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자율을 가지고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화폐의 명목가치가 바로 1년 후의 가치인데
여기서 명목 가치는 화폐 액면에 적혀 있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 이자율이 5%면 100원에 대한 1년 후의 가치는 105원이에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걸 왜 말하냐면, 이 문단에서는 이자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여긴 얘를 얘기하고, 얘를 말하기 위해서요. 할인율을 말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역으로 적용하면 1년 후 100원의 현재 가치는 뭐냐? 그러면 1년 뒤에 100원이 1년 뒤야. 1년 뒤에 100원이 현재 가치는 얼마냐? 현재 가치는 1년 뒤에 100원이. 아니,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 현재 100원은 1년 뒤에 105원이 돼요. 알았죠? 이자율 때문에. 알았죠? 그러면 1년 뒤에 105원이 이자율 때문에 현재는 얼마가 된 거죠? 100원이 된 거면 1년 뒤에 100원이 현재는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건 이자율이지만,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얘를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인율을. 할인율이 뭡니까? 그랬더니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0.05 그 다음에 100. 인 95원 정도가 될 거라는 거지. 이 경우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할인되어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할인율을. 이해된 거죠, 이제?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오, 좋다. 할인율인데, 이처럼 경제학에서는 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미래 시점의 편익이나 비용의 가치를 할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할인율 분의 미래 명목 가치가 되는데, 이때 1 플러스 할인율 분의 1은 할인인자라고 하는데, 할인율이 작을수록, 밑줄 그어놓으세요. 할인율이 작을수록, 결국 할인인자가 커지므로 1년 후에 100원의 현재 가치는 뭐한다? 아, 당연한 거지, 얘들아. 나봐봐, 야야. 이자율이 높으면, 100원이 1년 뒤에 가치는 더 높아지지. 할인율이 낮아지면, 할인율은 깎는 거라. 할인율이 높으면 1년 뒤에 100원이 현재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할인율이 낮으면 덜 떨어진다는 거지. 덜 떨어지는 거야. 이해된 거지. 그래서 밑에 있는 게 그 말이야. 그래서 할인율이 작을수록 결국 현재 가치는 커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았죠? 여기까지는 이거 얘기한 거야. 할인율. 그러니까 이 문단에서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건 할인율이 뭐 하면 적을수록, 알았죠? 적을수록 현재 가치는 뭐 한다? 커진다. 요 관계는 좀 이해하고 끝내는 게 좋은데, 그 밑에는 또 뭘 써놨어요? 어빙 피셔와 같은 고전 학파 경제학자들은 할인율이 복잡한 심리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할인율 결정에 대해서 신중했지만,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의 태두인 폴 셰뮤얼스는 할인율을 일정하다고 가정했어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할인율이 일정하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할인율 됐죠? 이렇게 본 거야. 1 플러스 할인율 D승 분의 미래의 명목가치라는 식으로 제시했어요. 이때 할인율은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거. 그래서 D는 미래 시간이야, 그냥. 그래서 예컨대 D가 1일 때 1년 후에 재화가 갖는 현재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미래의 명목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으로 현재 가치가 지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모처럼 지수형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문단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할인율 중에서도 뭐가? 이걸 설명한 거야. 지수형 할인을 소개한 건데, 이때 지수형 할인은 뭐가 일정하다고 보셔야 돼요. 지수형 할인은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보면 돼. 지수형 할인은 뭐가? 할인율이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얘 핵심은 이거야. 할인율이 일정하다. 오케이?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할인율이 일정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서 말하는 식을 잘 봐봐, 식을. 식이 뭐라고 돼 있지, 거기? 식을 잘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식이 어떻게 돼 있지? 1 플러스 할인율, 여기에 D승에다가 현재 명목 가치.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결국 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 얘는 일정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수형 할인은 할인율이 일단 뭐하다는 게 가장 중요해. 일정.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일정. 오케이? 어이구, 이거 가지고 풀어. 할인율이 일정. 이해된 거죠? 근데 밑에는 또 뭐라고 써놨어, 근데? 지수형 할인에 대해서 최초로 의문을 품은 사람이 스트로츠는 그는 할인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지수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러한 스트로츠의 주장에 대해서 행동주의 철학자인 세일러는 실험을 통해서 시간 경과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할인의 방법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가치는 1 플러스 D 분의 미래의 명목 가치가 되는데 이런 걸 쌍곡선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쌍곡형 할인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었잖아. 미래 명목가치가 100원에 대입하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D가 1년, 2년, 3년 후에 어떻게 되겠냐 이게야. D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100원이 50원이 됐다가 2년 뒤에는 33원이 됐다가 3년 뒤에는 25원이 되죠. 이해되죠? 이 말은 나중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4문단에서는 이걸 설명한 거야. 쌍곡형 할인을 소개한 거야.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쌍곡형 할인은 할인율이 뭐하지 않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일정하지 않다. 이거 지금 야 여기서부터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얘 답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답을. 이거 알기 위해서 얘 설명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얘네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돼. 응?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에 자꾸 빠지면 안 돼. 지금 이 글에서 가장 핵심은 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율이 중요한 거야? 할인율이 일정한 걸 지수형 할인.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은 걸 무슨 형 할인? 그죠?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거기 보면 5문단에서 그림을 딱 그려주잖아. 그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림 1은 됐죠?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의 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X축은 미래 시간이고 Y축은 할인된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지수형 할인은 D의 값이 1에서 N으로 증가할 때 현재 가치가 밑줄 것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는 것. 왜 일정한 비율일까? 뭐가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 지수형 할인은 이게 할인율이 일정하니까 이게 일정하게 줄어요. 근데 밑에 쌍곡형 할인은 초기에는 급격하게 가치가 감소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할인율이 일정한 지수형 할인과 달리 쌍곡형 할인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할인율이 크고 먼 미래에 갈수록 할인율이 작아진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가까운 거는 할인율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빨리 먹어버리는 거고. 알았죠? 어? 먼 미래에는 할인율이 점점 적어지니까 아 그래 기다려보자. 이런 선택을 좀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쌍곡형 할인은 이렇게 돼 있잖아. 처음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지수형 할인은 뭐라고 보면 돼? 지수형 할인은 뭐라고 보면 돼? 얘가 일정하다. 근데 쌍곡형 할인은 뭐가 일정하지 않다?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다. 할인율은 일단 할인율이야. 할인율. 깎는 율이란 말이야. 깎는 율.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점, 가까운 시점에는 할인율이 크고 먼 시점일수록 할인율이 적어진다는 거지.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니? 사람들의 심리는 가까운 시점에 있는 건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빨리 그냥 먹어치워버리는 게 낫지. 쓸데없이 기다렸다 병신된다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먼 미래는 할인율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오 그래? 기다려볼까? 뭐 이런 이제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그래서 다시 설명한 게 6문단이야. 이와 같은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에서 할인율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만일 가까운 미래에 작은 이익을 주는 A양과 먼 미래에 큰 이익을 주는 B안에서
하나의 안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 가정을 A안과 B안은 적용된 할인율이 같고 현재 B안의 할인된 가치가 A안보다 크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B안의 현재 가치가 A안보다 크기 때문에 선택 시점과 상관없이 B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거냐면 지수형 할인에서는 A안과 B안이 있어요. 알았죠? A안과 B안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 그냥 선택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형 할인에서는 A안이 이렇게 할인한다. 근데 B안은 이렇게 할인한다면, 알았죠? 어? 오케이? 당연히 여러분 할인율이 적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익이 되는 걸. 근데 얘네들은 겹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할인율이 일정하니까. 알았죠? 근데 밑에 하지만 쌍곡형 할인에서는 선택 시점과 이익을 얻는 시점과의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는, 어우, 선생님, 나 여기서부터 이해가 안 돼요. 좀 멘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만 알아두면 돼. 일단 지수형 할인은 할인율이 일정하고 쌍곡형 할인은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다. 쌍곡형 할인은 일단 가까운 시점에서 뭐 한다? 할인율이 높다. 그리고 점점 완화된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다시 맨 문단에 7문단에 가면 알았죠? 이게 이제 5문단, 6문단에서 요걸 설명한 건데 그럼 7문단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잘 봐. 그림 2는 쌍곡형 할인에서 다른 시점 간의 할인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X축은 선택 시점, Y축은 각 시점에서 할인된 현재 가치. 막대기는 A안과 B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그럼 그때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경과하여 A안, B안이 현실화되어가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나 봐봐. 사람들은 가까운 시기에 할인율이 높아서 높죠. 먼 시기에는 할인율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익으로 돌리면 가까운 미래에는 이익이 별로 없어. 그러다가 점점 시점이 가까워지면 이익이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익으로 돌리면. 이거. 이 그래프를 반대로 그리면. 알았죠? 사람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이익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시점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그래프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할인율이 분명히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익도 분명히 시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시점, 이익을 보는 시점에 가까워지면 분명히 이게 급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할인율과 반대로 할인율은 분명히 가까운 시점에 팍 깎인 다음에 이렇게 가지만, 알았죠? 이익은 돌려서 말하면 처음에는 이익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시기에 되면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뭐야 이제? 그런데 초기에는 가치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막대기가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커지죠. 그림 1의 초기에 높은 할인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높은 할인율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익에 대한 생각도 얘를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반대로 이익을 얻는 시점에 임박할수록 그림 2와 같이 할인된 현재 가치가 급격하게 회복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A안의 현재 가치가 B안보다 작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T시점을 지나서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A안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B안의 현재 가치보다 커지면서 선호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럼 B안은 어떻게 된다? B안은 이렇게 돼. B안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B안은 그럼 이렇게 A안이 있고 이게 B안이 있는데 이게 쌍곡형 할인에서는 이걸 생각해. 쌍곡형 할인에서는 뭐가 달라?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아. 알았죠?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쌍곡형 할인은 분명히 초반에 할인율이 높다가 나중에 완만한 것처럼 이익을 돌려서 생각하면 이익이 별로 없다가 가까워지면 확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도 이익이 별로 많이 올라가지 않다가 확 많아질 거다. 요 시점에서 갑자기
B양보다 A양이 더 이익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때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 지수형 할인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고 쌍곡형 할인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걸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서?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써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명한 거야.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말이 시간적 비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비정합성이 생기는 이유는 다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은 얘 때문에 그래요. 쌍곡형 할인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요약을 하면 이거야. 다른 시점 간의 선택에서 사람들은 이익에 대한 가치평가가 달라요. 이유는 지수형 할인 때문이 아니고 쌍곡형 할인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을 한 이유가 뭐, 설명한 거 결국 얘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야. 근데 결국 얘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얘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시간의 비정합성. 근데 결국 시간의 비정합성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시점 간의 이익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온 말이 그 말이야. 예컨대 예를 들었는데 개새끼야 나는 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늦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고 비하는 아침 운동의 가치인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침 운동의 가치가 커.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다 야,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 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침 운동의 가치가 늦잠의 가치보다 높아. 근데 오늘 자고 내일 아침, 바로 내일 아침에 내가 지금 분명히 너희들한테 야, 아침 운동은 나중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거야, 인마. 아침 운동 해야지. 그리고 병철이 집에 갔어. 아침 운동을 하려고 딱 알람 맞췄는데 알람이 딱 우는데 병철이가 아니야 그냥 자자. 이렇게 자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랬더니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 막상 아침이 돼서 알람이 울리면 늦잠의 가치가 아침 운동의 가치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이게. 왜? 바로 닥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제 말한 것 중에 핵심 내용이 그랬잖아. 근데 시점이 기간이 시점이란 요 기간을 잘 모르고 요게 짧으면 요게 짧으면 요게 길면 알았죠? 요게 짧으면 뭘 중시한다는 거지? 당장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이게 길면 먼 미래의 이익을 생각해. 먼 미래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지. 요게 바로 요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밑에 줄에 뭐라고 써놨어?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현상이 바로 뭐에? 시간적 비정합성이다. 그럼 여기까지는 결국 내가, 선생님, 나 지수 할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쌍곡형 할인은 알겠어요. 그리고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사실 답은 찾은 거예요, 사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찾은 거예요. 이해된 거죠, 선생님만? 이해된 거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놨죠, 이제? 아휴, 이 정도로 끝내지. 개놈 새끼 또 붙여놨어. 시간적 비정합성을 세일러는 사람들이 내일의 사과 둘보다 오늘 사과 하나를 선택하지만 끊어! 요거는 뭐가 짧아서 그래. 그지? 시점이 짧아서 그래. 시점이 짧으면 사람들은 그냥 당장 이익을 선택한다는 거지. 왜? 그러지 않으면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먹는 걸 좋아하고. 근데 1년 후에 사과 하나보다 1년 1일 후에 사과 둘을 선택할래? 어떻게 할래? 하면 1년 1일 후에 사과 두 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했지만 시점이 길면 이익을 생각하고, 알았죠? 시점이 짧으면 이익보다는 손해를 걱정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빨리 먹어버리는 거야. 이해된 거죠, 이제? 이제 정리하면 그게 다야. 아니, 이 정도 지문을 수능에서 내면, 아니, 과연 애들이 시간 내에 이게 몇 명이나 풀겠어, 이걸. 근데 이런 걸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이 정도의 지문을 연습을 해줘야 돼. 이해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러니까, 봐봐, 야. 내가 아까도 요 써놨지만, 알았죠? 써놨지만, 시점이 뭐 하면?
시점이 짧으면, 알았죠? 어? 짧으면 아까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뭐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시점이 길면 뭐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생각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걸 생각해서 걱정하고 빨리 먹어버리는 거야. 이걸 또 뭐라고 써놨니, 밑에. 일반적으로 쌍곡청 할인은 시간에 정과하여 어떠한 선택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익에 대한 평가는 초기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에 정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밑줄 거라고. 야, 이게 좀 어려워. 손실에 대한 평가는 이익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응? 이해된 거죠? 어? 아,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밑에 읽어보면 돼요, 또. 그래서 밑에 이러한 경제학적 설명과 지금까지가 경제학적 설명이야. 이런 경제학 안 해. 됐죠? 다른 측면에서 심리학자인 트롭과 리버먼은 인간의 심리의 바탕을 둔 미치거나 시간 해석 이론으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또 아.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했니? 시간의 비정합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가장 핵심으로는 사실 이 단어예요.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의 비정합성을.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약간 고차원적인 걸 떠올리고 너무 가까워져 있으면 저차원적인 걸 떠올린다는 거지. 나봐. 그럼 이제 시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차원적인 이익을 떠올리고 시간이 너무 가까우면 아, 일단 먹는 걸 중시한다는 거지. 감각적인 맛. 어? 일단 먼저 채우고 보자. 그래서 밑에 쓴 게 그 말이거든. 예를 하나 들어놨죠. 스페인 여행을 하는데 1년 뒤에 여행을 가. 아, 그러면 머릿속에 뭐 역사, 문화, 아우 지금부터 스페인어를 공부를 해볼까? 뭐 이렇게 지랄해요. 알았죠? 그런데 뒤에 정작 일주일 후에 여행을 가게 되면 필요한 물건, 로밍 방법, 환율, 어? 먹고 자는데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됐죠? 이런 감각적인 것을 상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고차원적인 걸 설명하고 염두에 시간이 짧으면 저차원적인 걸 설명하고 응? 여기 쭉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는 또 그래서 시간 해석 이론을 적용하여 쌍곡형 할인에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해 보면 미래의 이익에 대한 평가가 명목가치의 크기와 같이 이익의 크기는 결국 고차원적인 거고 결국 시간의 연기는 뭐에 불과하다? 저차원적인 거다. 그러니까 얘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고차원적인 걸. 얘는 뭐에? 시간의 연기 같은 저차원적인 걸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냥 먹어버리는 거고 얘는 고차원적인 이익을 떠올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시점 간의 선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희들한테 말해. 오늘 치킨 먹을래? 내일 엄마하고 뷔페 식당 갈까? 애는 내일 엄마가 달라질 수도 있어. 내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왜? 엄마가 갑자기 엄마 약속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먹는 게 나아. 알았죠? 어? 그러니까 아이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일단 어떻게 하면 빨리 일단 먹어보자. 라는 감각적인 것에 치우치는데 엄마가 1년 뒤에 우리 일본으로 여행 갈까? 하와이로 여행 갈까? 그러면, 그러면 6개월 뒤에는 돈이 많이 안 모였으니까 일본으로 가고 1년 뒤에는 하와이로 갈 수 있는데 뭐가 더 좋을까? 근데 애는 기다린다는 거야, 이제. 그래? 하와이. 지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점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익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들 이제 뭐 감각적인 것에 쏠린 사람들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지 않겠어? 일단은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시간보다는 빨리 먹는 게 중요하고 알았죠? 먹는 것보다는 뭐 일단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시간이 길더라도 기다리는 심리를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예를 설명한 거 그래서 예를 시간의 비정합성.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나면 일단 시간의 비정합성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끝났습니다. 다 안 읽어도 되죠? 그죠?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25번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뭡니까? 경제학에서는 미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경제학 어빙 피셔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가 할인율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됐죠. 이걸 연구하는 건 조금 별로 효율성이 없다라고 주장한 거고 지수형 할인에서 D가 1일 때 할인 인자가 작을수록 동그라미죠. 할인 인자가 작다는 건 1 플러스 할인율 분의 1이 할인 인자예요. 그럼 얘가 적으면 할인 인자가 적어진다는 건 얘가 크다는 거예요. 할인 이 전체가 적어진다는 건 알았죠? 얘가 커진다는 거예요. 얘가. 그럼 할인율이 커지면 여러분 현재 가치는 작아져야 됩니다. 할인율이 커지면, 알았죠? 아까 얘기했잖아. 할인율이 높아지면 전제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의 지수형 할인과 쌍곡형 할인 모두 D의 값이 커질수록 미래의 명목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값은 작아지는 건 맞는데, 선생님 봐봐. 작아지면, 쌍곡형 할인은 갑자기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서서히 작아지는 거고, 지수형 할인은 일정하게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알았죠? 시간 해석 이론은 할인율의 변화로 인한 선호의 역전 현상을 시간에 대한 인간의 심리로 설명한 게 시간 해석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설명한 게 시간 해석 이론입니다. 시간의 비정합성. 오케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6번도 다는 지수형 할인이에요. 이건 역전이 안 일어나잖아. 지수형 할인은 여러분 그래서 예를 설명할 수 없어, 절대로. 지수형 할인을 가지고는 시간의 비정합성 절대 설명할 수 없어. 쌍곡형 할인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지수형 할인이야. 그럼 당연히 뭐 선택하겠니?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보기의 상황에서. 당연히 B안을 선택하지. 당연히. 그럼 보기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A안, B안의 할인율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할인율입니다. 지수형 할인입니다. 그림 2에서 A안과 A안은 B안과 달리 대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가치의 증가폭이 커지는 건 A안이나 B안이나 똑같은 겁니다. 쌍곡형 할인에서는 여러분들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하는 건 둘 다 동일한 겁니다. 이해된 거죠? 근데 단지 그림 2는 뭐가 다르죠? 시점이 다르죠. 시점이 다른데 그 중간에 그 증가율 때문에 역전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건 달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A안이나 B안 모두 증가폭은 커집니다.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에 보기는 그림 2와 달리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더라도 A안을 선택하는 시간적 비정합성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형 할인에서는 시간의 정합성, 비정합성은 나타나면 안 돼요.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알았죠? 그 다음에 그림 2는 보기와 달리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쌍곡형 할인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그림 2와 보기 모두 A안, B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현재의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 증가하는 건 맞아요. 아니, 봐봐. 그림 2든 보기든 현재의 시점이 있어요. 시점. 이 시점에서 결국 이렇게 증가하든 증가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된 거죠, 이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답은 단순한 것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가장 답의 근거는 뭐죠? 쌍곡형 할인에서만 뭐가 나타난다는 거? 시간적 비정합성이 나타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다음 27번 문제도 보기는 기억과 유사한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A, B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보기를 보세요, 이제. 기억과 유사한 실험이래요, 기억과.
실험 참가자를 다음과 같은 가정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땡땡 개월 후에 100만 원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일 지금 당장 돈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당신이 땡땡 개월이 지나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을 받는다면 최소 얼마의 금액이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땡땡 개월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순서로 바뀌어가며, 물어본 결과 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당연히 할인율은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율이 일단 아니 3개월 뒤든 6개월 뒤든 9개월 뒤든 12개월 뒤든 알았죠? 그러면 내가 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지금 당장 받기를 원하는 금액은 작아져야죠. 응? 아니 이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할인율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어. 돈은 알았죠? 할인율의 차이가 있든 일정하든 알았죠?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뒤에 있는 거 금액이 변하는 폭은 줄어들겠죠. 그게 바로 쌍곡청 할인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작아지는 건 맞아. 알았죠? 어? 내가 받는 돈은 작아지는데 알았죠? 당연히 할인율은 초기에는 크고 나중에는 완만하기 때문에 알았죠? 당연히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고 봐요. 알았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얘도 뭘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쌍곡형 할인을 이해하고 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글의 가장 핵심어는 뭡니까? 딱 세 개. 쌍곡형 할인. 근데 시간적 비정합성. 그게 끝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이 글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면 문제를 더 많이 맞출 수 있는 거고, 얘가 이해가 안 되면 많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됐죠? 쌍곡형 할인, 시간적 비정합성.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됐죠? 이해 됐죠? 28번도 똑같은 문제거든? 시간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가와 같은 선택을 한 이유를 추론하면, 결국, 야, 내일 당장 사과 두 개 먹을래? 오늘 당장 사과 하나 먹을래? 하면, 시점이 가깝기 때문에 얘는 빨리 먹는 걸 추구한 거예요. 먹는 걸, 전적인 걸 추구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익을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럼 답은 4번입니다.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을 더 중시하고, 먼 미래에 관해서는 시간보다는 뭘 더 중시한다? 이익을 더 중시한다. 이 이익의 크기가 바로 고차원적인 겁니다. 이해 된 거죠? 오케이? 자, 봐봐. 그럼 지금 문제들이 다 똑같죠? 그죠? 시간적 비정합성, 그 다음에 뭐 쌍곡형 할인. 여기서 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29번 문제도 똑같아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불안 현상에서 메리지블루가, 메리지블루에다 동그라미잖아. 이거는 좀, 이건 좀 다른 현상이야, 또. 응? 이게 이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건데, 문제 자체가.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이건 똑같아. 결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 맞아. 설레. 그러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길면, 결혼 시점이 6이야. 결혼 시점. 결혼 시점이 6이면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점점 증가하다가 확 올라가야 돼. 쌍곡형 할인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 시간의 비정합성을 하면 이게 맞아. 근데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 기대감이 설레다가 막상 결혼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면, 응? 이건 기대감이, 부담감이 기대감보다 더 커져 우울증을 느낀답니다. 끊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걸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시간 해석 이론으로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점점 커지다가, 떨어지다는 거야. 응? 결혼식이 가까워지면 애가 완전히 병실. 하지 말까? 뭐 이렇게? 원래 결혼식 가까워지면 일들이 많아. 물건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뭘 너희들이 경험하는 게 맞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결혼하려는 사람이 나와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결혼해야 돼. 아, 근데 그걸 전혀 수용할 수 없겠다. 나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아,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안 하는 게, 어? 오케이?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증가해야 돼.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그런데 결혼과 관련된 이러한 심리현상은 시간 해석 이론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시간 해석으로는 가능하대. 시간 해석으로는. 근데 뭐로는 안 된대? 쌍곡형 할인은 안 된대, 또 이건. 무슨 개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봐봐.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시간 해석으로 하면, 사람들은 먼 시점에서는, 고차원적인 걸 생각하니까 이게 커지는 거야. 기대감이. 근데 가까운 시점이 돼버리면 사람들한테는 저차원적인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 당장 일이 중요해. 결혼식장 잡아야지. 알았죠? 어? 어? 신부가 드레스 입었는데 안 이뻐. 여러 가지 이제 식당도 잡아야지. 알았죠? 뭐 손님들한테 또, 오실 분들한테 또, 청첩장도 보내야 되지. 진짜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어? 그럼 이게 저차원적인 거야, 다. 그럼 저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먼 시점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가까운 시점에서는 얘는 뭐를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지만 얘는 시간의 연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거는 시간 해석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해. 근데 쌍곡형 할인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경제학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얘들아. 그죠? 우리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 경제학도 인간의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경제는 설명할 수 있어도 이 새끼들 인간을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명한 이론은 현실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뭐 경제학자가 무슨 공부 많이 해서, 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안 돼, 그렇게. 봐봐, 지금 정부도 여러분을 뭐 해. 열심히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 퍼붓고 지랄하는데. 뭐가? 소비 진작이 없잖아.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뭘 사? 부동산을 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보면 A에 따르면, A가 누구래? 쌍곡형 할인이야. A에 따르면 결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메리지 블루와 같은 심리적 불안은 설명할 수 없는 게 맞아. 이해됐죠? 어? 쌍곡형 할인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절대 기대감이 꺾이고 부담감이 커지는 건 절대 설명할 수 없어. 쌍곡형 할인 가지고는. 이해됐죠? 두 번째. A에 따르면, 쌍곡형 할인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부담감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기대감 역전하는 현상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아까 지문에서 이익에 대한 평가는 급격히 상승하지만 손실에 대한 평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하기 좀 어려워. 이게 기대감과 부담감이 역전되는 걸 설명하기는 어렵다. 참 어려운 선택지는 2번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3번은 분명한 답이 보여. 3번에 A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건 절대 이건 말할 수 없어. 기대감을 상쇄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설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말도 안 돼. 야, A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가 상승해야 돼? 시간이 많아서 기대감이 점점 상승해야지. 알았죠? 부담감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A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알았죠? 급격히 상승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부담감 급격히 상승은 틀린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B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식이 치르는 과정에 대한 부담이 커져. 이건 저차원적인 거야. 그래서 부담감이 커진 거고. B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는 기대감으로 설레는 거야. 이건 고차원적인 거야. 어? 이해됐죠? 그래서 이익을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시간의 이론으로는 얘를 이렇게 설명하면 돼. 어? 고차원적? 저차원적.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얘를 가지고는 보기의 현상을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된 거죠, 이제? 30번 문제는 뭐 5번이 답이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게 되죠,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읽고 나서 선생님하고 이제 다 했는데 머릿속에 좀 남아야 될 건. 근데 이런 거야. 사람들은 시점이 다를 때
이익에 대해서 다르게 평가한다. 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결국 시간적 비정합성 때문입니다. 시간적 비정합성을 경제학에서는 뭘로 설명하고? 쌍곡청 할인으로 설명하고, 알았죠? 심리학에서는 뭘로 설명한다? 시간 해석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었어. 됐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특의 연계교재 같은 경우를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정리를 좀 한번 하는 연습을 좀 하라는 거야. 고난도 지문들을.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점점 좋아진다니까. 됐지? 휴식.